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 그 자체일 뿐이며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왔다가 떠나는 걸까요? 혹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 단지 그냥 하나의 꿈에 불과한 걸까요? 그런데 만약 정말 이게 꿈속이라면 우리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질까요? 실제적으로 많은 영성가들은 이 세상은 정말 꿈에 불과하고 우리의 마음의 투사체일 뿐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필름에 담는 내용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 우리 눈앞에 투사가 되어 상용이 될 뿐이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오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부처가 말한 것처럼 꿈과 같은 세상이라면 우리 꿈속에서 상상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과 원리는 무엇일까? 혹은 우리가 매트릭스처럼 하나의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다면 결국 그 시뮬레이션도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코드, 즉 프로그램적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을까? 있다면 그 원리와 과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볼까요? 정말 우리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까요? 가끔 우리가 몇 년 만에 에그타르트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녁에 어머니께서 에그타르트를 사오네. 이러한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동시성이 존재하는데 그래, 그 정도의 동시성 혹은 끌어당김 현실화는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재난, 사건, 사고도 우리가 우리의 상상으로서 창조한 것일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미국에서 9.11 테러가 터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저와 여러분이 만든 걸까요? 혹은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사가 있어. 이 상사도 내가 끌어당겼냐 이 말이죠. 당연히 아닌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꿈속에 있습니다. 꿈은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다른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은 누가 만든 걸까요? 분명히 그 꿈이 주체인 여러분 말고는 만들 주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적은 없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전쟁이 터졌네, 테러가 일어났네, 살인이 일어났어. 분명히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하지만 이 꿈은 나의 꿈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했다 안 했다의 기준점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을 들었죠. 이 손은 누가 들었습니까? 제가 주체적으로 액티브하게 들었죠. 자, 하지만 이 손을 드는 데 있어서 어떤 해부학적 생리학적 과정이 필요하죠? 머릿속에 손을 들어야겠다라는 뇌파 신호가 딱 감지가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뉴런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신경으로 보내져서 제 팔 안에 있는 수족의 근육세포들을 움직여서 손을 들었죠. 이것들도 제가 일일이 다 한 걸까요? 분명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수족의 복잡한 컴퓨터적 연산 과정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전기 신호를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근육세포들을 일일이 움직인 게 아닌데 그런데 또 이건 제가 한 게 맞죠. 제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제 팔에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행동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액티브와 패시브가 있어요. 액티브는 내가 팔을 들어야지 하고 내가 주체로서 액티브성으로 팔을 든 건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과학적, 생물학적, 의학적, 뭐 해부학적 과정들은 내가 한 게 아니면서 또 이것도 분명 제가 한 겁니다. 하지만 패시브적으로 제가 했죠. 즉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하나의 행동과 현상에 있어서 내가 의지로서 통제할 수 있는 액티브적 행동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의 인지적인 행동과 계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분명 내가 잠재의식적으로 컴퓨터의 연산 과정을 알아서 자동적으로 처리해서 행동하는 패시브적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들여다봤을 뿐인데 행동에는 액티브적 행동과 패시브적 행동이 존재하죠. 이건 마치 우리가 대뇌로 행동을 하지만 손뇌로 자동적으로 균형을 잡는 것처럼요. 손은 우리가 액티브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패시브적인 행동도 분명히 존재하죠. 내 머리카락을 길리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길리는 거지만 액티브적 행동이 아닌 패시브적 행동이죠. 마치 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우주로부터 태어났어요. 우주의 DNA를 우리가 일부 담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우주가 하나의 꿈이라면 혹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면 그로부터 파생된 우리조차도 정확히 우주와 똑같은 꿈이자 프로그램적 DNA를 가지고 있겠죠. 단지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학 분야에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주를 바라본 모습과 인간의 몸속을 바라본 모습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핵심으로 돌아옵시다. 인간이라는 소우주가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액티브와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패시브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꿈 혹은 이 프로그램 또한 액티브와 패시브적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광활한 프로그램 혹은 이 꿈속 우주에 정말로 원하는 목표를 하나 심었어요. 마치 구글 검색어에 내 기록을 남겨놓듯이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라는 정확한 목표, 즉 키워드를 이 프로그램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구글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검색한 기록이 저장이 되는 이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제가 온 신경과 의식과 에너지를 담은 키워드가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을 하겠죠. 백만장자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업 아이디어를 짜고 계획을 짜고 팀원을 모색하고 돈을 모으고. 그런데 여러분, 성공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실력? 맞아요. 노력?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운이에요. 하지만 운은 아무 상관없이 터질까요? 운을 만드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이 운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파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열심히 해도 운이 안 따라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나는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지금 내 존재하라고 확고하게 데이터를 전송해서 뿌리면 그 데이터 값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 센터가 계산을 시작하고 연산을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결과값을 여러분에게 계속 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투자자를 만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직원을 만나고 팀원을 만나고 구세주를 만나고 멘토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피땀 눈물이 섞인 노력과 세상이 도와주는 듯한 이 행운이 만나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노력은 액티브적 행동이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목표로 가는 과정으로 신기하게 끌어당겨줬던 이 모든 인연과 우연들은 여러분들이 패시브적으로 만든 행위입니다. 즉 우연도 패시브적 행위로서 여러분들이 끌어낸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거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 패시브적인 행동조차도 이해를 하고 알고리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위로 올라간 거고. 자,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액티브적 행위와 패시브적 행위로 나뉩니다. 액티브적 행위는 여러분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보통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피땀 눈물 노력이 됩니다. 그리고 패시브적 행위는 여러분의 의식과 상상력과 집중력을 얼마나 이미 끝난 목표에 집중하고 유지하고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혹은 이 꿈속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통 운 혹은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패시브적 행위도 여러분들이 만든 행위입니다. 이 액티브적 행위와 패시브적 행위를 둘 다 이해한 사람은 뭐가 가능할까요? 내려놓음이 가능합니다. 왜? 수인 사례 천명 혹은 진인 사례 천명.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목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과 신뢰하에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운과 기적처럼 보이는 패시브적 행위와 상황들이 여러분의 피땀 눈물과 맞물리면서 현실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다룬 이론과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으셨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해당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